블박차 속도 좀 빨라 보이는데요. 원더백이 올라가면서부터는 속도를 떨어뜨리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속도 보이는 것보다는 빠르지 않다고 그러십니다. 가겠습니다. 녹색 신호예요. 쭉 어린이 보호구역. 네, 속도가 좀 줄어드네요. 어이구. 어떻게 된 거예요? 쫙 넘어갔는데, 이게 뭐야? 아니, 이건 뭐고 이건 뭐야? 저기 몇개 차로야? 어허? 난 녹색 신호에 가는데, 저잘 가고 있는데, 이야, 이거 어떻게? 오, 중앙선 넘어오네. 앞에 있던 차는 비보호 좌회전 대기 중인 차였어요. 근데 앞에 차가 안 가니까 뒤에 차가 슝! 지금 넘어오는 각도가 어떻습니까? 여기 요 차가 기다리고 있는 차고요. 차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중앙선이 어디쯤 될까요? 아니, 여기쯤 되겠죠? 근데 여기 횡단보도, 중앙선과 횡단보도를 물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분은 저 차가 완벽하게 중앙선 침범했다고 그러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중앙선 물고, 그리고 횡단보도도 물고. 아, 근데 저 차가 어쩌면 저차 역주행해 온거 아닌가? 각도를 보세요. 네, 요 차가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대기 중. 2차. 이렇게 들어온 것 같죠? 네. 중앙선하고 횡단보도하고 물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그림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근데 아까 횡단보도 여기 물고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요. 앞에 신호대기 하고 있는 차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분은 이렇게 그려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그 차가 여기쯤 서 있었다고 보면은요. 명확하진 않아요. 또 다른 그림.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중앙선을 확실하게 다 물었는지 아니면은 횡단보도도 물고 들어왔는지 명확치 않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상대편 운전자가 거기 애기가 타고 있었대요. 근데 치료비 같이 대재요. 결국 100대 빵 이전 못하겠다는 거죠. 야, 그건 심하죠. 예, 이거 100대 빵이죠. 저렇게 들어오면 블박차 속도가 처음엔 좀 빨라 보였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30 정도로 여기 들어와서 30 정도 됐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과실비율은 100대 빵이어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4%는 횡단보도 같이 물었으면 시비 대준 것이 아니다. 처벌 못한다. 비보호 좌회전이니까. 그러나 96%는 처벌해야 된다. 처벌하는 게 옳겠죠? 앞에서 비보호 좌회전 하려고 두개 차로였어요, 두개 차로. 하나 차로도 아니고요. 이분이 그려주신, 나한테 캡처해서 올려주신, 여기 보면 상대는 두개 차로예요. 여기에서 좌회전 대기하는 차가 있는데, 여길 지나서 온다고 피죠? 12대 중과실 중앙선 침범 사고로, 설령 저 횡단보도를 1분 물었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되는 것이 옳겠다는 의견이고요. 여러분들의 96%도 저와 같은 의견이십니다.